자, 새벽 4시인데요.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좀 받았고 매수 포인트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챙겨 보도록 하죠. 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상승 중에 지금 추세선이 너무 많아서 일단 지워보죠. 상승 중에 지지권이다 이거죠. 저 60분 봉상에 그래서 리바운드 한번 노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에는 강한 상승 중에 오늘 조정권입니다만. 자, 근거. 하락하던 추세에서 20일 돌파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60일 돌파한다면, 77.36 정도, 일단, 통과할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일단 수익 구간 중인데 뭐 손실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일단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트레일링 스탑 접수되었습니다. 걸어놓고 뭐 여차하면 20틱 정도에서 리바운드 대밀림 나올 수 있는데 워낙 뭐 저점 구간이다 생각하고요. 적당히 20틱에서 끊어 먹을지 아니면 제법 낙폭이 있으니까 낙폭이 한 3분의 1 이상 내지는 절반 정도 가져가 볼지 한번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끊습니다. 여기 저항권인 거 알고 있거든요. 자, 뭐, 여기 저항을 이렇게 강하게 뚫어버리면, 여기.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낙폭 78.77에서 76.78이니까 2포인트네요. 2포인트, 그죠? 그러니까 1포인트를 더해야 됩니다. 그럼 77.78.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정도 타겟을 보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피보나치 조정대에 의한다면 절반 말고 382, 50%, 618.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신 분들은 피보나치 조정대 제가 강의해 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상승폭이 또한 40%인 건 계산하기 편하게. 그거는 옆에 컴퓨터에 툴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77.54네요. 77.54. 대략 뭐 상관없어. 자, 이렇게 돌파한다면 위로 한번 더,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크게 밀립니다. 야, 이렇게 되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한번더 깨지느냐. 가볍게 밀려야, 이렇게 가볍게 밀려야 들어가기가 좋은데, 이렇게 크게 밀리면 원하는 조정이 왔다고 보기에 힘들죠. 크게 밀려버립니다. 와우. 이렇게 되면 반등 실패. 그죠? 여기 일단 적당히 눌리고 빵 올라가야 그래도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60일에서 크게 밀려버립니다. 올라오냐? 올라오냐? 하면서 그냥 매도 세력이 크게 때려버립니다. 자, 지지장 보시면 돼요. 여기 하락 추세 중에 그래도 21선 돌파해내니 낙폭이 잡고 있으니 한번 반등 기대해봤고, 60일까지 목표로 하면서 일단 한번 끊었고, 그 60일 구간이 옆으로 가보면 크게 무너졌던 저점 구간, 지지가 무너졌던 구간이니까 저항의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크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별로 할거 없어요. 물론 추가 하락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1포인트 넘게 밀렸던 상황이고, 지금 새벽 4시니까. 그죠? 추가 하락을 보고, 참, 매도하기에는, 지금 현재 전략상으로는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자, 일봉 아까 보여드렸는데, 일봉상에 보면 상승 중에 있습니다만 일종의 박스거든요. 그죠? 여기 큰 트렌드로 보면 일종의 박스잖아요. 이큰 박스. 그죠? 최근에 박스장이다 봐도 되거든요. 자, 일봉으로 봐서 그렇지, 조금 이따 분봉상으로도 보여드리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일정 구간 안에서 왔다갔다 많이 하거든요. 자, 오늘 조정 구간은 맞긴 맞아요. 그죠? 강하게 빠졌던 부분 강하게 거의 다 들어올렸고, 첫 번째 음봉이죠. 그럼 밑으로 여기서 매수포 가져왔던 애들이 이 음봉을 보고 밑으로 아더 처질 수 있겠구나, 첫 번째 음봉이니까 더 처질 수 있겠구나 라면서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신규로 아 밀리네 이제 하면서 매도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조정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니까 일단 한번 들어가 봅니다. 새로운 기법을 지금 적용하는 건데, 이거 추가로 내려가면 실패인데요. 원래 취하는 포인트가 아닌데, 한번 보죠. 바로 쭉더 밀고 내려가면 실패입니다. 그리고 슬슬슬 밀리긴 합니다만 추가로 거래가 안 터져요. 그 말은 매도 때렸던 애들이 강하게 매도 때리는 것 누군가 받아줬다 이거거든요. 받아준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60분 봉, 30분 봉상에서 지지권이다 이거지. 그럼 매수 쪽에 포지션 잡아가고 싶은 애들은 그래, 밀렸냐? 오케이, 저점 매수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본절까지 올라왔습니다. 적당히 올라오면 청산을 할 것인지, 여기가 또 저항이거든요. 아니면
여기 초점이라 보고 조금 더 끌고 갈 것인지. 여기 인근에서 매도하는 게 맞겠죠, 일단은. 자, 여러분들한테 이 썩 추천하는 포인트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새로운 기법 적용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본 기법은 아니다 이거죠. 좀 고급 기법에 속하는 거예요. 손절이 필수입니다. 밑으로 확 쳐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본절 놓고 대응합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뭐 손실은 보기 싫어요. 매틱 차이 안 나는데 와서 건드리면 어쩔 수 없죠 뭐. 두 틱? 야, 이거 원래 이렇게 너무 짧게 거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별로 욕심을 부리기 싫어요. 요차하면 밀고 내려가 버리면, 여기 밀고 내려가 버리면 실패거든요. 여기 정도 걸어야 되는데, 그럼 손실 10틱? 뭐 손실 10틱 인정? 청산됐습니다. 새로운 기법 테스트 의미가 컸기 때문에 욕심 안 부렸습니다. 이러고 뭐 올라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손절을 밑에다 걸어야 되는데 손실 보기 싫어요. 그냥 못 먹어도 된다 생각하고 트레일링 스탑 본절을 걸었는데요. 살짝 터치하면서 뭐 밀릴 것인지 아니면 반등할 것인지. 그래, 이런 부위는 패스하는 게 맞아. 졸라 빠지고 있는데. 그죠? 여기까지 올 수 있겠지만, 여기가 무너지면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점 매수라고 여러분들 주식에서도 할 때는요, 여기 무너질 때 무조건 손절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저점은 매수하고 싶고 이 손절 라인은 지키기 싫거든. 왜? 손실 보기 싫으니까.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구간 아니겠어요? 오, 이중 바닥 들어갔다 쳐요. 여기 깨지면, 그죠? 실패거든요. 안 던지면 어떻게 된다? 더 빠지는 거거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주식할 때 지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점 올라가다 실패했잖아. 여기 깨진 순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더 위에, 그래, 상승 추세 다시 전환됐다 이거죠. 이런데 포인트인데 여기가 무너지고 이렇게 크게 무너지죠. 그럼 어떻게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쭉 내려왔다 올라와도 여기서 밀리잖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잠깐 매매해 봤는데요. 역시 추세대로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지금 뭐 저점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온다 한들 여기 저항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뭐 5시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해외 선물 위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주식 궁금하신 부분들 종목 상담 방송 시간도 가져볼까 하니깐요. 미리 커뮤니티에 시간을 공지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